안녕하세요, 여러분. 포리니티입니다.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 오래 기다리셨죠? 이거 잊어버리셨으면 안 되는데. 제가 사실은, 이벤트 후기랑 같이 영상을 좀 만들고 싶어서 이벤트 마감한 후에 좀 영상을 따로 시간을 내서 찍으려고 좀 시간이 되는 날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미뤄졌어요. 근데 시간이 계속해서 안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3월 12일 화요일인데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후기는 나중에 뜨개수다로 나누는 걸로 하고 추첨을 해서 발표라도 빨리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 진작 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지금 랜덤 추첨기를 켰고, 제 링크, 유튜브 링크를 넣어서 이렇게 불러왔어요. 여기에서 이제 댓글을 불러올 건데, 댓글이 총 26개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마감했다고 남긴 댓글이 있어서, 총 남겨주신 댓글은 25개고, 또 이제 참여를 안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총 제가 확인해 보니까 22분이시더라고요. 한번 5분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감 시간을 거의 일주일 다 돼가네요. 마감 시간이 6일 자정이었죠? 아, 0시로 들어가는 건가? 아, 0시로 들어가면은 7일 0시로 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일 자정이니까 7일 새벽 0시로 넣고 이벤트 참여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들 잘 넣어주셨더라고요. 아, 근데 그 참여 안 하시는 분들도 이벤트 참여 안 하겠습니다 해서 이벤트 참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같이 나올 것 같아요. 바로 나오면 조금 재미없으니까 한 5초? 그리고 5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작성하신 분 없고, 제가 확인했을 때는 22분인데, 아마 그 이벤트 참여 안 하겠습니다라고 쓰신 분이 있어서 여기 포함이 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밑에 뭐야? 그분이 혹시 나오면 한 분은 재추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첨. 어떤 분이 당첨이 되실지. 아래 있구나. 오! 이거는 광고라서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데. 자, 이렇게 5분 당첨이 되셨는데, 리스트. 아, 댓글 내용이 뜨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지금 아마 화면에 보이시긴 할 텐데 좀 작게 보여서 제가 당첨되신 5분은 화면에 따로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 이거는 닉네임이 뭐지? 민경님? 이 옆에 있는 거 뭐지? 민경님 먼저. 민경님이 이건가? 이벤트 참여, 구독자 더욱 많아지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영상 잘 볼게요. 뜨개수다 보며 함께 뜨기 너무 좋아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댓글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의 채널에, 안녕을 이렇게 바래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영상을 꾸준히 올릴 테니까
크게 하시면서 재미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민경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JY님. 이걸 읽는 게 맞나? 근데 여기는 사진인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어쨌든 JY님. 아, 이걸 읽어야 되나 이거? JYC9975님. 이벤트 참여. 포린니팅님, 늘 정성 가득한 영상 감사합니다. 가방 색감이 너무 화사하고 예뻐요. 멋진 니터로서 앞으로도 다채로운 영상들 많이 보여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일단 가방을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이렇게 남겨주시니까 제 마음이 한결 더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제 취향이라, 물론 이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응모를 하시긴 하셨겠지만, 이렇게 또 예쁘다고 남겨주시니까 더 기분이 좋습니다.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키라고 읽으면 되나요? 제키6367님. 이벤트 참여. 첫 영상부터 특이하며 잘 보고 듣고 있어요. 여행 이야기도 재미있고요. 풀잭팩도 예쁘고 너무 탐나네요. 당첨되지 않아도 앞으로도 잘볼 거예요. 근데 당첨이 되셨네요. 원래 이렇게 욕심을 안 내면 당첨이 또 되더라고요. 예전에 막그 반장 선거 이런 거할 때도, 막 이렇게 반장할 마음 없다 이렇게 밝혀도 막 그게 또 멋있어 보이는지 또막 많이들 뽑고 그러는 거 보면.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으니까 앞으로 더잘 봐주시길 바라겠고, 역시 제키님도 풀잭팩 예쁘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첫 영상부터 보셨다고 하니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첫 영상부터 이렇게 쭉 봐주실 수 있는지 너무 감사드리고, 예쁘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두 분은 사진이라서 이거 그냥 유저 이렇게 읽으면 되나?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 이 분들은 이거 본인이 알아보실 수 있나요? 모르겠네. 일단 유저 RUECC9TN4M님. 이거 맞나? 모르겠고요.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특이하면서 막막해 던져두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니터분들 영상 틀어두면 다시 또 힘내서 뜨개를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조곤조곤 도안 얘기, 스피닝한 실 얘기, 동기가 되는 이야기들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많은 의지를 얻어요. 의지가 되셨다니 다행이고요. 그리고 진짜 요즘에 니터분들 영상이 많아서 저도 진짜 뜨개 하면서 너무 볼 영상들이 많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던져두신다고. 저도 푸르기 귀찮아서 던져두기도 하고 그러는데, 맞아요. 뭐, 뜨고 싶다가도 뜨고 싶지 않기도 하고, 보기 싫기도 하고 그럴 때 있죠. 그래도 끝까지 영상 보시면서 예쁘게 뜨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스피닝 얘기도 잘 들으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스피닝 관련해서 또 제가 구매한 게 있는데 빨리 와서 보여드려야 될 텐데, 어쨌든 뭐라고 해야 되지? RU ECC9TN4M님 당첨 너무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라니뿐이? 라니뿐인가? 맞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니뿐이님인 것 같아요. 란이뿐이 이건가? 어쨌든 이벤트 참여 영상 늘잘 보고 있습니다. 조용조용 좋은 정보 주셔서 늘, 아, 못하네요. 감사해요겠죠? 파우치 만들기 힘드셨을 텐데 마음이 너무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죠. 소통 너무 좋아하는데, 라이브 방송도 또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쁜이님인가? 란이쁜이님? 당첨 너무 축하드립니다. 좀 만들기 힘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벤트를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좋은 정보가 되셨다니 또제 마음이 좋네요. 항상 그냥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다섯 분 너무 축하드리고, 제가 화면에 일단 당첨되신 분들 띄워드리겠고요. 제가 연락을 따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더보기란에 제 SNS 주소랑 SNS 안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 이메일 주소를 남겨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당첨되신 분들은 제 이메일이나 DM으로 성함 그리고 연락처, 택배 받으실 주소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예쁘게는 아니고 튼튼하게 잘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지를 제가 다이소에서 급하게 사기는 했는데 사실 이게 잘 보내지는 게 목적이라서 예쁘게 포장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포장 잘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거를 그래도 좀 일괄적으로 발송을 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실 수 있는 기한을 조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아마 내일 오전에 올릴 것 같은데 수요일이니까 수목 금토일 해서 일요일날 자정까지 저한테 DM이나 이메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첨되신 분들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리고, 당첨되지 않으신 분들도 이벤트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사실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좀 드리려고 준비한 이벤트인데, 제가 이 댓글을 읽으면서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그냥, 감사의 표시로 뭔가 물질적인 걸 드리는 것보다 제가 더큰걸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진짜 드려도 드려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동했고 이 이벤트를 통해서 제가 참 많은 생각도 하게 됐고 많이 마음을 받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경험을 얻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벤트는 이제 완전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이대로 계속 작업하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포리니팅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입고 왔습니다. 짜잔. 아마 앞에 입고 있는 영상을 전체적으로 좀 올렸을 건데, 그래서 일어나지는 않고 그냥 이대로 F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걸 찍을 때가 아닌데 다음에 보여드릴 것 때문에 영상을 찍게 됐어요. 지금 사실 그 이벤트 에코백 마무리가 아직 안 된 상태거든요. 이따가 가서 마무리하고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영상을 찍을 것 같은데 제 인스타를 보시는 분들은 이미 이거 완성했다는 거 진지하게 알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 완성한 지 좀 됐거든요. 요즘에 진짜 잘 입고 다니는데 근데 그래도 영상을 좀 순서대로 찍으려고 에코백 영상 찍은 다음에 기다렸다가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했어요. 근데 뒤에 보여드릴 게 굉장히 이제 급해져가지고 그냥 순서 상관없이 찍고 이거는 아마 영상을 좀 나중에 올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즘 완전 교복처럼 입고 있어요. 이 작품은 예전에 제가 이 책에서 소개를 드렸는데 요 아무잎이 니팅북 2권에 표지에 장식되어 있는 스칼롭 요크입니다. 요게 아마 그 조개? 가리비처럼 생겨서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작실을 사용하진 않았기 때문에 컬러감은 살짝 다르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내려고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전에 제가 이 책을 소개하면서 아마 이걸 뜰 거라고 실까지 다 싹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긴 한데 지금 메인 실은 남아있는 게 없고 여기 사용했던 스틸 블루 컬러가 남아있는데 요 실을 사용했습니다. 이 실은 실과 사람이라는 곳의 비발디 메리노 울실이고요. 색상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고르기가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45g이고 한 볼에 45g이고 가격이 그때 굉장히 저렴해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실인데 기장은 한 볼에 80m 그리고 메리노울 100% 실이고요. 이 실 떠보니까 뜨는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슈퍼워시로 제가 세일러 칼라 풀오버 떴잖아요. 그 실이랑은 좀 느낌이 살짝 달라요. 일단 실이 좀 두껍고 그리고 그 슈퍼워시 울은
연사된 게좀 약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이 뜯어보면 이렇게 풀려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실은 그런 게 전혀 없고, 뜰 때도 굉장히 쫀쫀하게 잘 떠지고, 그리고 뜰 때부터 코 모양도 고르게 잘 떠지더라고요. 근데 울 느낌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전에 그 슈퍼워시 울은 뜰때좀 매끈매끈한 느낌이었는데, 세탁하고 나니까 기모가 확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얘는 세탁하기 전에 실 느낌이 그렇게 뭐 매끌매끌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기모가 확 있진 않아요. 기모감이 따로 딱히 없죠. 그리고 세탁하고 나서도 딱히 그렇게 기모감이 쫙 올라오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살짝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서 더 좋은 점이 보풀이 잘안날것 같아요. 제가 지금 거의 매일 입고 있거든요. 근데 뭐100%안날수 없겠지만, 다른 울실에 비해서 좀 보풀이 적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보풀은 입으면서 또 기회가 될때 말씀을 나중에 뜨개 수다에서도 드릴게요. 어쨌든 비발디 울실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실이었습니다. 뜨면서도 쫀쫀한 느낌으로 잘 떴고, 그리고 입는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혹시 이 정도 두께, 이게 두께가 권장바늘이 5mm거든요? 그 정도로 작업하실 일 있으시면 떠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샀는지 말씀을 드리면, 요게 메인 컬러거든요? 요 메인 컬러가 베이지 컬러고, 저는 6볼 샀고, 그리고 요 스틸 블루가 마지막에 좀 많이 들어가요. 제일 넓어졌을 때 배색이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손목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얘는 2볼 샀고, 그리고 여기 제일 많이 들어간 요 컬러가 코랄 컬러인데, 이거는 3볼. 그리고 나머지 그레이하고, 이거 무슨 색이지? 브라운이었나? 브라운. 브라운도 2개 샀네요. 브라운도 꽤좀 넓게 들어가서, 그리고 여기도 들어가서 아마 2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개, 그리고 제일 많이 들어간 코랄색은 3개. 그리고 요 그레이색은 손목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여기에만 들어가서 요거는 1볼 구입을 했고, 실은 적당하게 잘산것 같아요. 일단 남은 실 살펴보면, 이거는 30g 남았고, 그리고 브라운 컬러는 브라운 컬러 34g. 그러니까 세보를 한, 이거는 10g 정도 썼고, 얘는 15g 정도 썼나 봐요. 그리고 코랄은 남은 것까지. 코랄은 조금 애매하다. 코랄은 43g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볼 쓰고 한 볼은 진짜 조금 쓴것 같아요. 그래도 세 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라운이 더 있네. 브라운 다시. 브라운이 39g.
그럼 얘도 한 세볼은 한 6g 정도밖에 안 썼나 봐요. 그리고 그레이는 15g. 15g 남았고, 그리고 마지막 메인실 이만큼 남았는데, 12g이네요. 12g 정도 남았어요. 이게 좀, 이렇게 딱 구입을 할 때, 원작실 길이랑 다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는데, 어쨌든 제가 도안에서 딱히 변경한 건 없이 떴거든요. 아, 변경한 거 하나 있다. 그럼 이제 실은 다 말씀드렸으니까 도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도안은 이제 목에서 시작을 해서 요크를 이렇게 늘리면서 떠내려가서 이제 소매 분리를 해놓고 다른 곳에 이제 코를 옮겨놓고 이 몸통을 이제 쭉 떠서 몸통 아래까지 완성하고 소매 주워서 또 소매 쭉 떠내려가는 그런 방식의 스웨터인데, 저는 이게 원작이 사이즈가 두 개예요. 이 아모힙이 책이 사이즈가 다두 개씩 있더라고요. M 사이즈랑 L 사이즈. 그래서 저는 이거 L 사이즈로 떴고, 그래서 L 사이즈 실 소요량을 계산을 해서 구매를 했고요. 실 소요량을 제가 계산을 해서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이걸 그렇게 길게 뜨지 않을 거라 요 메인실은 원작실보다 조금 덜 구매했을 수도 있어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좀 크롭하게 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작품을 뜨기 전에. 그래서 잠깐 원작실을 여기 지금 기장이 나와 있질 않아 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다 동일하게 떴는데 요 메인실이 생각보다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크롭을 뜨려고 하긴 했었는데 아 생각보다 너무 짧게 진짜 완전 크롭하게 지금 됐거든요. 제가 이거 기장을 확인을 했는데 50cm? 겨우 딱 50cm 떴거든요. 그래서 아, 생각보다 제가 지금까지 뜬것 중에 제일 짧게 뜨게 돼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티셔츠에 제가 받쳐 입고 있어서 티셔츠에 입으면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좀 하이웨스트? 하의를 조금 높게 올라오는 걸 입으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실을 더 사야 되나 고민을 잠깐 했었는데, 그냥 잘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소매도 생각보다 이게 지금 다 내리면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짧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무늬를 하나 더 넣을까, 아니면 원작실을 사서 이 부분을 더 길게 뜰까 고민을 잠깐 했었는데, 그냥 원작에서 뜨라는 대로 그대로 뜨고 마무리를 일단 했어요. 그래서 뭐 입는데 크게 이게 이렇게 조금 막 입으면서 하면 조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게 마음에 살짝 걸리기는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나중에 입다가 좀 계속 마음에 걸리면 수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웬만하면 그냥 입으려고요. 귀찮아서. 어쨌든 그래서 원작대로 다 떴고 뜨라는 단수만큼 다 떠서 완성을 했고, 그리고 제가 원작을 봤더니 소매가 좀 짧은가 하면서 원작을 봤는데 원작도 소매가 별로
원작도 소매가 별로 안 길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여기서는 잘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뭐 그냥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원작에서 바꾼 게딱 하나 있는데, 바로 요 고무밴드 부분이, 원래 원작은 이게 꼬아뜨기예요. 잘안 나오는데. 아이고, 요 부분이 꼬아뜨기거든요? 손목도. 그래서 여기를 꼬아뜨기로 할까 하다가, 아, 제가 꼬아뜨기를 사실 썩 좋아하질 않아요. 뜨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사실 결과물도 저는 꼬아뜨기가 그렇게 예쁘지 않더라고요. 꼬아뜨기가 딱 일자로 이렇게 코가 굉장히 고르게 나와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꼬아뜨기 하면 너무 그 일자 라인이 도드라져 보인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꼬아뜨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디자인상 필요하다는 느낌이 이제 들면 꼬아뜨기를 하긴 해요. 지난번에 그 세일러 칼라 프로보도 여기 앞쪽에 꼬아뜨기 들어갔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사실 그 옷은 거기가 이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거기를 안 살려주면 안될것 같아서 꼬아뜨기를 그냥 했는데, 사실 이 옷은 이 무늬가 포인트라서 굳이 이것까지 살려줄 필요가 있나? 그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는 꼬아뜨기로 안 해도 될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냥 고무단, 한코 고무단으로 그냥 떴습니다. 소매도 다, 그리고 아래 여기 몸통도 다 그냥 한코 고무단으로 마무리했고,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무늬를 장력 조절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요런 실 걸어놓은 부분이 계속 자국이 좀 있더라고요. 요 부분 다. 여기가, 요 부분이 좀그 실이 너무 길게 걸리는 것 같아서 중간에 한 번씩 걸어줬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티가 나고, 근데 여기 그코 늘린 부분도 티가 좀씩 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규칙적이잖아요. 코 늘리는 간격이라든지 이런 게 규칙적이라서 그냥 뭐 무늬라고 생각하고 크게 신경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부분이 약간 장력 조절이, 제가 배색 니트를 뜬게 이게 지금 세 번째인 것 같은데, 장력 조절 너무 힘들어요. 어쨌든 자국은 좀 나지만 신경은 크게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이 컬러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제가 퍼스널 컬러가 그봄 페일인가? 그래서 좀 파스텔한, 그리고 되게 연한 파스텔 톤 색상이 잘 어울린다고 그랬었는데, 저는 사실 파스텔 톤 옷을 딱히 좋아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아는 분 덕분에 어떻게 검사를 하게 되기는 했지만, 사실 퍼스널 컬러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이 니트를 뜨고 입어보니까 얼굴색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환해 보인다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예요. 남편도 이 니트를 입으면 되게 색상이 잘 어울린다고 그래가지고, 약간 지금 이런 색상에 지금
혹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화면이 조금 이 제가 실제로 보고 있는 색상보다 좀더 연하게 나오긴 하는데 지금 자연광이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컬러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들고 이거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봄에. 근데 이제 좀 두께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요 무늬 부분이 이제 뒤에 이제 배색하는 실이 계속 붙어 있어서 계속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거의 두 줄로 작업을 한 걸로 거의 두 줄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두께가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봄에 열심히 입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늘 말씀을 안 드렸구나. 저는 원작이랑 똑같은 호수로 작업했고 원작이 요 메인 바늘이 4.5mm고 이런 고무단 작업할 때 3mm로 작업을 했는데 저도 동일하게 요 실이 5mm도 되는 실이긴 하지만 그냥 4.5mm로 작업을 해줬고 게이지가 역시나 또 게이지 내지 않고 수화체 안 떴거든요. 그래서 그냥 확인을 해보니까 후 게이지 확인을 해보니까 뭐 비슷하더라고요. 원작이 무늬 뜨기가 요 무늬 부분이 19코 22단이고 메리아스 뜨기는 19코 26단인데 저는 요 메리아스 부분만 18코 26단. 그래서 한코 차이긴 한데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고. 근데 여기 그 제가 여기 기억이 안 나는데 가슴 둘레는 제가 이따가 다시 확인하고 알려드릴게요. 원작이 118cm인데 저도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거든요. 어쨌든 자막에 넣어놓도록 하겠고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게 변형한 것도 없고 이 정도면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봄봄 봄봄한 스웨터를 완성을 했습니다. 아, 나또못 빠뜨린 것 같은데 실 얘기했고 도안 얘기했고 바꾼 거 얘기했고. 그럼 이 옷의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제가 왜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었는지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옷을 에포를 했으니까 뜰게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새로운 옷을 캐스트온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뭘 떠야 되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것저것 뜨려고 실도 많이 사놨고 그래서 뜰거 되게 많은데 갑자기 이 날씨도 그렇고 제가 사실 뜨게 하는 원동력이 떠서 빨리 입을 생각으로 이제 떠지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살짝 그 부분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이제 날씨도 그렇고 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봄에 좀 입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뜨려고 다 준비해 놓은 실들은 물론 봄에도 입을 수 있기는 한데 빨리 떠야지 봄에 겨우 입는 거죠. 한 3월 늦어도 4월 초? 그쯤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뜨면 3월 내내 떠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왜냐면 제가 사실은 바로 뜨려고 했던 작품이
요거였는데, 요거였는데, 이게 보시면 되게 뭔가 옷이 박시예요. 그리고 여기가 다그 뭐지? 그 무슨 뜻, 무슨 뭐라 그러지? 아, 또 기법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자막에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실도 되게 많이 들고 뜨는 것도 오래 걸리는 그런 타입이라 제가 선뜻 얘를 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떠봤자 못 입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뭘 지금 떠야 빨리 떠서 입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은 뭘 떠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하세요? 뜨고 싶은 게막딱 생각 안날 때. 저는 그럴 때 제가 구매해 놓은 그 도안들을 일단 좀 봐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실들을 좀 정리하면서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단 실 정리를 조금 했는데, 제가 뜨려고 구매해 놓은 실 말고, 그냥 갖고 있는 실 중에 예전에 나눔으로 받았던 실이 많이 있는 게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실을 좀 소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래서 아, 저 실로 뭘 뜰까 고민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도안을 좀 보다가 제가 조끼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끼를 좀 베스트를 뜨면 그래도 꽤 봄에 잘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실 양도 뭔가 니트 이런 스웨터를 뜰 양으로는 좀 부족했어요. 400g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베스트 도안을 조금 살펴봤는데, 딱 괜찮은 게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느리하기에 울리울리 키치 브이넥 조끼를 뜨려고 했어요. 그게 되게 그좀 청키한 느낌으로 뜨는 조끼인데, 브이넥이고, 그리고 그 제가 알고 있기로 동영상으로 꽃무늬 같은 거 자수로 놓을 수 있는 걸 알고 있어서 제가 원래 소비하려고 했던 실이 이 실이었거든요. 예전에 나눔받은 실인데 엄청 좋은 실을 나눔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약간 이런 보라색 조끼에 꽃을 덧수를 놔서 입으면 좀 귀엽겠다. 약간 좀 뭔가 팬시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뜨려고 실소요량을 봤더니 조금 부족한 거예요. 조금 그래서 그냥 짧게 뜰까 했다가 아 근데 얘는 그 모델 핏을 보니까 조금 그냥 여유 있게 입어야지 예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갑자기 또 뭔가 멘붕이 온 거죠. 아, 이걸로는 조끼를 못뜰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이 실을 어떻게 소비를 할까? 그리고 이 실도 애매하지만 다른 나눔받은 실도 양이 되게 애매했어요. 그래서 한 벌은 못뜰것 같고 조끼도 못뜰것 같고 그래서 그 실을 같이 소비를 한번 해볼까 하면서 지금 그 실은 제가 탈의가 없는데 탈의가 없는 이유는 지금 마지막 볼로 감아서 쓰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실이 또 이렇게 보니까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두개 실로 그러면 옷을 한벌 뜨는 게 어떨까 싶어서
도안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바늘 이야기에서 이 도안을 보게 된 거예요. 울아란 레이니 데이 코이찬이라는 이게 딱두 가지 색으로 배색이 들어갔는데 얼추 약간 뜰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실 소요량을 봤는데 완전 딱 맞춤인 거예요. 얘가 그 네이비 색상만큼 있고 얘는 저 아래 그레이 색상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떠보자 생각을 해서 갑작스럽게 레이니데이 코이찬을 뜨게 됐습니다. 일단 실 두께도 같더라고요. 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얘는 클라우드본 파이버스라는 회사의 하이랜드 워스티드이 아니고 이게 아마 100% 파인 하이랜드 울 그리고 길이가 100g에 202m예요. 제가 이게 400g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합으로 잡고 뜨면 저 원작실도 울 아란실인데 이 정도 두께로 이합 잡고 뜨셨더라고요. 저게 약간 청키하게 뜨는 가디건이라서 그래서 얘도 이 합을 잡고 뜨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택을 남겨놨는데 얘는 콜라걸 컬렉티브라는 회사의 말리라고 읽으면 되나? 몰리? 몰리 월스티드이 아니고 얘는 100% 슈퍼시 메리노 울. 그리고 100g에 166m예요. 이게 권장 바늘이 권장 바늘이 여기 써 있지는 않은데 얘는 아마 제가 사이트에서 찾아본 것 같고 얘는 권장 바늘이 5mm. 얘도 제가 사이트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냥 이거 두께랑 비교해서 어차피 다 워스티드니까 그냥 생각한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합에 8mm 바늘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를 좀 보여드리자면 실은 이 정도로 소개해드리면 되겠죠? 아, 얘는 700g 정도 있었어요. 근데 700g 정도 있었는데, 길이가 100g에 166m라서, 길이가 뭐 하나 뜨기에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었고, 사실 처음에 얘로 그 조끼를 뜨려고 하다가, 얘는 약간 실이, 아, 예, 실 색상도 말씀드려야겠다. 페어리 가든. 근데 이거 제가 사이트 찾아보니까 품절이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페어리 가든이라고 해서 그냥 그 크림색 바탕실에 뭐 이런 파랑, 그리고 보라인 듯 핑크 같기도 하고, 그리고 노랑은 잘안 보이는데, 어쨌든, 노랑색도 조금씩 들어가 있는 그런 실이에요. 느낌도 굉장히 좋고, 그때 제가 나눔받은 실 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었는데, 그때 이실 받으면서 되게 좋은 실을 받아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거를 나눔해 주실 수가 있죠?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막 30불도 넘던데, 한 볼에. 한 볼이 아니고 이게 탈이니까 한 탈에 32불? 막 그런데 나눔을 그렇게나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뜬 거를 좀 보여드리자면, 이거 굉장히 빨리 뜨더라고요. 이게 큰 바늘로 떠서 그런지, 이거 지금 뒷판이에요. 아, 얘는 조각조각 떠서 연결하는 디자인이더라고요. 요즘에 진짜 바느질이 일입니다. 무슨, 요즘에 진짜 이거, 요거 말고는 다 조각조각 뜨고 있고, 떠서 완성했고, 그러고 있어서. 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색상이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코이찬이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캐나다인가? 뭐런 추운 데서 그냥 이렇게 두껍게 뭔가 배색해서 뜬 그런 스웨터를 코이찬이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청키하고 그리고 무늬 같은 거 외에 그런 막그 순록 무늬 같은 거 그런 거막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스웨터들 있잖아요. 그런 게 코이찬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보통은 무채색으로 많이들 뜨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회색이나 까만색이나 흰색 이런. 근데 저는 이거 뜨면서 약간 이제 화사한 컬러에 좀 꽂힌 것도 있고, 이런 색이 저한테 이제 좀 받는다는 거를 확 깨닫다 보니까, 저도 지금까지 굉장히 그레이 색상 같은 걸로 작업 많이 했었거든요. 가끔, 뭐, 좀 화사한 색도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뭐, 그레이, 블랙,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화사하게 떠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얘를 떠서 봄에 좀, 봄도 좀 춥잖아요. 꽃샘추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봄에 원래 입던 가디건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뜬건 아니고, 예전에 구매를 해서 입던 건데, 되게 도톰한 가디건인데,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너무 낡아져서 버렸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두툼한 가디건이 있으면 봄에 또잘 입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요 색상이 또 봄에 입기도 괜찮을 것 같아서 사실 이 디자인에 이게 잘 어울릴지 처음에 조금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일단 고를 했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바텀업으로 떠서 올라가면서 암홀 부분에서부터 이제 쭉 줄이는 그런 디자인이고, 그리고 뒷판 이거 뜨는데, 저는 이틀 걸렸거든요. 근데 빨리 뜨시는 분은, 손이 빠르신 분은 하루면 다뜰것 같아요. 이게 이틀 걸렸고, 그리고 이게 소매예요. 뒷판이랑 되게 비슷한데, 얘는, 이렇게 얘도 바텀업으로 떠서 쭉 이제 소매 부분에서 줄여주면서 뜨는 거고 이게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제가 배색을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배색 구간이 여기 딱세 단이에요, 세 단. 여기만 실두 개로 뜨고 사실 나머지는 그냥 한 볼로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세 단만 조금 장력 조절 신경 써주면 크게 신경 쓸게 없는 그런 디자인이라 더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매가 하나 더. 소매는 그냥 하루면 다 떠요. 사실 그냥 빨리 뜨시는 분들은 하루에 두개다 뜨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천천히 뜨다 보니까 하루에 한 개씩 떴고 이렇게 소매 두 개를 다 뜨고 지금은 오른쪽 앞판을 뜨고 있습니다. 이거 뜨면서 버튼밴드까지 아예 이렇게 뜨면서 올라가는 거라 다 떠서 이어주고 카라 부분만 해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앞판을 지금 뜬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만큼이나 뜬 거예요. 오늘 다뜰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판까지 다 뜨면 잘하면 왼쪽 앞판도 오늘 뜨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얘를 시작했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완성을 해서 설마 그럴 리 없겠지만 뭔가 캐스트온 하고 보여드리는 거 없이 F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오늘 급하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아마 영상은 천천히 올라가게 되겠지만 어쨌든 찍어놔야 될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사실 이게 네프는 아니지만 네프가 들어간 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중간중간 색깔이 들어가는 걸 사실 그전에는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이 작품의 디자인이랑 이거 색상 말안 들었다. 얘는 라벤더 헤더 색상이에요. 그래서 약간 멜란지한 색상이고 보시면 약간 핑크랑 보라랑 그레이가 섞여 있어서 좀 오묘한 색상이고, 전체적으로 보라색 느낌이 돌기는 합니다. 얘랑 뜨니까, 요렇게 색깔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더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빠르게 완성을 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지금 뜨고 있는 게 전부터 보여드렸던 그 모헤어 앤울 가디건인가? 그걸 뜨고 있기는 한데 걔는 너무 얇아서 떠도 바로 못 입을 정도의 두께거든요. 걔는 한 4월 말이나 5월? 그럴 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소매를 뜨고 있는데 걔 손이 바로 안 가는 거예요. 뭔가 걔를 빨리 완성해봤자 바로 못 입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 입을 만한 가디건을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 이거 빨리 뜨면 지금 오늘이 수요일인데 이번 주 주말에 입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F5 소식과 캐스트온 소식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사실 그 모헤어 앤울 가디건도 작업이 좀 진행이 된 상태라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제가 또안 가져와가지고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마 레이니데이 코이찬 F5 영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도 즐거운 뜨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